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사랑이면 사랑.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죠. 10년 전 충격적인 그 사건은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배우들이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할 정도로 그때 너무 이슈였어요. 저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열악한지 모든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했고요. 우리 때는요, 녹화장에 깡패들이 와. 옛날에 그런 소문도 들었거든요. 어떤 소문? 한미주 씨가 뺨을 들었다는. 뺨을? 소우섭을 쓰네, 소우섭을 써. 이게 팩트체크가 중요하거든요. 한예슬 씨 공항 입국 장면이 큰 화제예요. 한번 보실까요? 아, 좀 볼까요? 일단 좀 먼저 보세요. 일단 영상 보실까요? 아, 역시 셀럽이야. 언니 예뻐요 했더니 끝까지 남자친구를 챙기네요. 저 남자 정말 행복했겠다.